이제 7회로 넘어왔습니다. 경기 후반부로 접어들고 있는 성남시 맥파이스와 최강몬스터즈의 경기. 이대현 선수 지난 이닝에 주자 한 명 내보내긴 했습니다만 실책이었고요. 이번 이닝 어떤 모습으로 투구해줄지 노구로 선수를 선두 타자로 경기 출발하겠습니다. 초구 방망이 돌아갑니다. 와, 지금 140이에요. 가볍게 던진 느낌인데 지금 구속이 이곳에서는 낮게 측정이 되는데도 140입니다. 그치. 파울 지역 윤일호 선수. 파울. 와, 어디까지 가? 와. 스트라이크 카운트. 이대현 손쉽게 투 스트라이크까지 잡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 149까지 보여줬고 본인은 150 기록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대현입니다. 지금 이대현은요, 전력 피칭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을 거예요. 포신. 전력 피칭입니다. 본인의 공, 그 공을 던지고 싶다고 말했던 이대현. 전력. 바깥쪽 145km! 145km의 빠른 공입니다. 지금 그렇게 마음 먹고 왔어요, 이대현은. 아, 변하고 던질 필요 없이. 포신. 쏘던이죠. 와. 이번화 143. 네, 정발! 나이스 볼! 나이스 볼! 어, 스플릿. 와, 속지 않아요. 아, 스플릿. 와, 속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이걸 참아냈죠? 와. 이걸 참아냈네. 이거는 베스트인데요. 아. 저거 참는다고? 어, 노구로 선수가 이 공을 참아냅니다. 이제는 풀카운트. 이제는 스트라이크 존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대현입니다. 쪽인데 벗어납니다. 144km의 빠른 공. 야, 대단한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이 출루 엄청난 임팩트네요. 결국은 볼넷 출루. 그리고 이제는 임상현입니다. 들어갔어. 모아야 돼. 정구로 선수 쳤어요. 1루에서 전행 주자를 잡아냅니다. 잘했네요. 오케이. 아니. 신경식 감독이 지금 판독 갔습니다. 판독. 비디오 판독을 가네요.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아, 맞습니다. 아, 맞아요. 근데 누구 이빨 찍어 넣어. 볼까요? 포구가 될 때 있네요. 네. 클로 계속 끌었죠. 아주 잘했습니다, 위원님. 네. 아우, 판정에 번복 없습니다. 아우. 아우. 좋다. 우리야, 우리야. 류현진 선수 이제는 웃네요. 이거예요. 저거는 근데 굉장히 잘했어요. 네.